안녕하세요, 에필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새로 업데이트된 황천 백기지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기지옥은 140레벨 입장 제한에 권장공력 150레벨의 황천지옥이며 1위 퀘스트는 귀죽익잔 NPC 반요마녀에게 경험치 30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입장 재료는 다른 황천과 같이 똑같이 중급 등불입니다. 백기지옥의 시작은 반요마녀가 백기지옥에서 12호축이 귀주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백기지옥에서 12호축과 마멸도를 퇴치해달라는 대서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. 백기지옥의 첫 번째는 백기연로의 여러 마멸들, 초금, 흑화동, 맹파기들이 나오며 이 마멸들을 모두 없애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백기지옥의 두 번째는 바로 귀주도에서 체력 많고 작기 힘들기로 유명한 흉한마녀를 잡는 단계인데요. 이 흉한마녀들을 전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 백기지옥의 세 번째는 백기지원의 여러 마물들, 사범기, 기면갈심, 동중조기들이 나오며 이 마물들을 모두 없애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백기지옥의 네 번째는 드디어 12호축이 등장을 하는데요. 어느정도 데미지를 주게 되면 분신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본체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백기지옥의 다섯번째, 마지막 다섯번째는 분신술을 쓴 12호축의 분신 처리를 하면 다시 12호축이 등장을 하고요. 이 12호축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12호축이 죽게 되면 황천이 끝나게 되고요. 황천이 끝나고 이동을 한 맵에는 반요마녀가 있는데 이 반요마녀에게서 1위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끝나게 됩니다. 오늘은 최근 새로 추가된 백기지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앞으로도 백기지옥 이후에 12호자가 보스로 된 황천이 추가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황천에 돌아보니까 좀 새롭고 재밌네요. 개인적으로 매우 잘 만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것으로 다음 황천을 기대를 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